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는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뭐냐면, 펑션 오버로딩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 오버로딩,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the ability to create multiple function of the same name with different implementation.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함수를 같은 이름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 개의 함수를 같은 이름을 쓰겠다. 물론 이제 당연히 기능은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기능이 다르면 함수 이름은 당연히 다르게 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객체지향 언어에서 이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은요, 그 함수가 기능이 유사해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럼 굳이 이름을 다른 이름을 쓰지 말고, 어차피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분석하기가 쉽잖아요. 아, 이것도 이거 이름이다. 이름이 다 같으면 비슷한 기능의 함수구나라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소스를 분석하기가. 이제 그래서 비슷한 기능의 함수들은 이름을 하나만 쓰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함수 오버로딩이에요. 펑션 오버로딩, 함수 오버로딩, 다형성, 폴리몰피즘을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 언어에서는 기능이 같은데 처리하는 자령에 따라서 다른 이름의 함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Absolute가 이제 우리말로 절대값이고요. 그 약자로 ABS라는 함수가 있어요.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ABS라는 함수는 이제 뭐 플러스 값이 들어가면 그냥 나오고, 예를 들어 4가 들어가면 그냥 4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크기만 나와서 4가 나와요. 그래서 이 ABS 함수는 기본적으로 인티저형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뒤에 이제 이렇게 L을 쓰는 롱형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은 롱형 상수지만 얘의 절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롱 ABS 함수를 써요. LABS 함수. 자, 그 다음에 또 플로트형 같은 경우, 마이너스 3.6의 절대값을 구하고 싶다. 이제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뭐 W형이 기본이니까 플로트형 쓸 때는 이제 F를 소문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뒤에다. 그러면 마이너스 3.6F에 내가 절대값인 3.6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ABS나 LABS 함수를 또못 써요. F, 플로트 ABS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ABS 함수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절대값 취하는 함수구나라고 알았는데 LABS를 만나면 오, 이건 뭐 전혀 다른 함수죠. 이름이 다르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봤더니 얘도 절대값 취하는 함수였는데요. 자령만 다르지. 매개변수의 자령만 다르지. FABS라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이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함수가 ABS와 똑같은 기능의 함수라는 것은 알 수가 없었었죠. 어쨌든 이렇게 C 언어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같은 이름의 함수가 올수 없기 때문에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들도 당연히 이렇게 여러 개가 자령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거 C++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쓸수 있죠. 이런 함수들을. 근데 다양성을 제공하는 C++에서는요, 하나의 함수 이름을 중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대값을 취하는 기능에 이제 매개변수의 자료형만 다르잖아요. 이럴 때 이제 같은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매개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컴파일러가 연결을 해주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어렵죠? 예제를 들어보면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함수 오버로딩은. 그래서 항상 여러 번 벌써 나오지만 이름을 하나만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함수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당연히 유사 기능이죠.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전혀 다른 기능의 함수를 이름을 같이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유사한 기능의 함수를 이름을 하나만 쓰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C 언어의 경우에 함수 중첩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정수형 데이터 두 개를 받아서 매개변수로 받아서 더해서 리턴하는 함수다. 인티저로 리턴하죠. 그러면 이제 add underscore i라는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같은 프로그램에 이제 플로트형의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와서 더해서 플로트형으로 리턴하는 함수의 경우엔 add라는 이름을 이제 못 쓰죠. 이렇게 이미 있으면요. 그래서 얘는 underscore i, 얘도 underscore f.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프로그램에 다른 프로그램은 물론 관계없지만 같은 프로그램에는 같은 이름의 함수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더블형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이제 add underscore d라는, 뭐, 물론 add 123이라고 써도 되겠죠. 어쨌든 이름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같은 이름의 함수가 여러 번, 하나의 프로그램에 나올 수 없으니까요. C 언어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제가 이렇게 파랗게 해놓은 부분 보세요. 기능이 완전히 똑같은데, 맥의 변수가 인티저냐, 플로트냐, 더블이냐, 리턴형이 인티저냐, 플로트냐, 더블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세 개의 같은 기능의 함수가 이름을 달리하고 있죠. 얘는 add underscore i, 얘는 underscore f, 얘는 d,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게 뭐 어때요? 라고 할수 물론 이제 뭐별뭐어 괜찮죠.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아, 이걸 이름을 같이 주면 조금 더 편하지 않겠냐. 이게 바로 이제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자, 보세요. 지금 아까 C 언어에서, 물론 이제 C++에서도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름을 다 add로 줘버렸어요. 이름을 add로. 여기서는 이렇게 다 이름이 달랐는데, 저는 이게 더 좋은데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요. 소스를 보면 이게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딱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add 함수, 더하는 거네. 얘도 add 함수. 얘도 더하는 거네. add, 얘도 더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이름이 똑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름이 세 명이 똑같아요. 제가 그 홍길동이 세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부르면 세명 중에 누가 대답을 합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름은 같지만요. 맥의 변수의 자료형과 개수가 달라요. 보통 이제 함수 중첩을 한다는 것은 이름도 같고 맥의 변수도 같은 거야. 같은 함수인데, 같은 기능인데 뭐하러 그걸, 같은 함수인데 그걸 만들 수가 없고요. 맥의 변수의 자료형이라든지 이제 이런 개수가 다릅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여기서 보면 훨씬 더 쉽게 소스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